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2부의 장정훈입니다. 과거에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병하는 질환으로 인식됐던 퇴행성 질환. 이제는 연령을 불문하고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허리디스크 같은 척추질환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수술에 대한 부담 없이 치료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상담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02-6676-0114번으로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가 연결이 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허리는 아니고요. 네. 목이 좀 아파가지고 문의를 하려고. 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업이 컴퓨터 그래픽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네. 그 책상에 앉으면 이제 보통 뭐 4시간, 5시간 쭉 앉아서 일을 하는데, 아. 그 이제 아무래도 직업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목이랑 그 머리 쪽이 근육이 자꾸 이렇게 뭉쳐요. 네네. 이제 두통같이 이렇게 통증이 좀 되게 심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장시간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들은 네. 늘 이런 통증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런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그 장시간 앉아 있게 되고 또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서 스트레칭 부족 또는 그런 근력 약화 등으로 인해서 네. 뭉치는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좋은 건 예방인데요. 예방은 이제 자주 이제 스트레칭을 해준다든지 네.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노동 환경, 근력 네.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평상시에 좀 오래 앉아 계실 때는 자주 좀 스트레칭을 의식적으로 하시는 게 네네.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희 방송 중에 또 자세한 치료법들을 안내해 드릴 텐데 저희 방송 끝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척추질환이 급증하는 이유로 이런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량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네네. 들고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제 가장 그 허리병이라든지 네. 척추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앉아 있는 자세가 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네. 일어나서 앉아서 출근하고 앉아서 일하고 또 앉아서 퇴근하고 대기 가셔서도 앉아서 그 여가를 맞아요. 보내시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있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서서 걸어다니고 이런 작업을 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네, 네. 더더군다나 그 근력이 약화되고 그래서 척추가 약해지는 그런 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 디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네네,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허리 디스크라는 거는 그 뼈와 뼈가 그 만나는 부분에 그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그 충격 완충 물질이 있습니다. 네. 그 디스크라는 거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액과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섬유륜이 약해지면서 안에 수액이 터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질환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이 바르지 못한 자세가 척추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 척추 통증을 방치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선생님? 이제 그 척추가 약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네. 제일 먼저 근육을 동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목이 약하든지 허리가 약할 경우에 그 목 근육과 척추 주변 근육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한 자세로 또 오래 있게 되면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고 그 가만히 있게 됨으로 해서 근육이 많이 뭉친다든지 또는 그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은 골반과 어깨 틀어짐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병원 치료를 미루는 이유가 통증이 있어도 그냥 단순히 근육통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네네. 받아봐야 될까요? 네네. 네. 그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척추 질환의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제 주로 허리라든지 목이 쑤시는 통증이 있거나, 네. 또는 다리나 팔이 저리는 그 증상이 있고, 또는 엉치나 허벅지가 당기는 증상.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척추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증상이 좀 반복적으로 있다면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치료를 좀 받아야 될 텐데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네네. 네. 그 예전에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때는 네. 그 아, 참 무서웠어요. 네네. 무조건 네. 수술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비수술 치료법이 발달을 하면서 그래서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아, 지금 크게 세 가지의 비수술 치료법이 그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가마술이라든지 경막의 내시경 시술, 그다음에 풍선 확장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비수술 치료가 참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치료법들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치료법들을 저희가 오늘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막의 내시경 시술 한번 알아볼 텐데 어떤 특징이 있는 시술인가요? 네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우리가 네. CT나 MRI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병변까지도 직접 경막의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바로 그 즉시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소 마취하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술할 수가 있고요. 아, 짧게 시술을 네네.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나 고혈압 환자에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척추 수술 후에도 분명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분들이 통증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도 네, 저런 분들 상당히 많죠. 네,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고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시술 대상이 네네. 될까요? 네, 시술 대상 먼저 보시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 후에 네. 증상이 계속 남는 경우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신경 주변에 이제 상처가 나오면서 생기는 유착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 유착으로 인해서 그런 허리나 다리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권유를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RI나 CT 검사로도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병변을 확인하고 바로 즉시 그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경막의 내시경 시술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술 원리 영상을 한번 또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볼게요. 네, 화면에 보시면은 먼저 꼬리뼈 사이에 3m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아. 그 경막의 내시경에 레이저와 내시경 선을 함께 그 장치를 한 다음에 그 안으로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내시경이 쭉 안으로 진행을 하면서 병변 부위까지 접근하게 되겠고요. 네, 병변 부위에 접근한 이후에는 병변을 확인한 다음에 내시경 또는 그 신경 성형술을 시행을 해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술할 때 뭐 통증은 좀 어떤가요? 네, 네. 그 우리가 처음에 3mm 절개하는 그 부위는 국소 마취로 네. 하기 때문에 그냥 뻐근한 느낌, 그 정도만 있고요. 좀 더 앞으로 진행을 해서 그 내시경 신경 주변의 내시경을 접근시킬 때는 네.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환자분이랑 충분히 대화를 해가면서 네. 시술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약을 들여서 통증을 가라앉히면서 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 치료 사례를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시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받은 51세 남성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그 허리와 다리 통증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였는데요. 아. 그래서 MRI 촬영상으로는 충합한 탈출증 진단을 받고 우리가 경막의 내시경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왼쪽에 MRI를 보시면 빨간 원 안에 그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는 걸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시술 후에 오른쪽 아래 화면을 보시면 빨간 원 안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네. 또 볼게요. 63세 여자 환자였고요. 이번에는 그 내시경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통증을 유발할 염증이 그 내시경에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네. 시술 후에 그 염증이 제거돼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그 전에 3년 동안에 그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이 있어서 아. 걷는 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시술 후에 많이 호전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보통은 몇 회 정도 좀 시술을 받아야 환자분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 그 경우에 따라서 그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러 차례 또 시행해야 될 분들도 예, 그 가끔 있습니다. 네네. 여러 번 시술을 받아도 뭐 몸에 무리가 가거나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게 이제 그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의 가장 큰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술은 많은 그 주변 조직 손상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 수술이 반복될수록 주변 조직의 손상이 점점 커지는데 비수술 치료는 우리가 그 한번 했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적은 그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러 번 한다 하더라도 몸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 매거진 2부에서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치료법을 또 알아볼 텐데 고주파수의 감압술이에요. 자, 어떤 방법인가요? 네, 고주파수의 감압술은 그 척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시경과 달리 앞쪽에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여기 보시다시피 앞쪽으로 척추뼈 앞쪽으로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 디스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고주파수의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사진 보시다시피 그 척추 디스크 내로 그 특수한 카테터를 전극을 달린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고주파 열 에너지를 가해서 우리가 그 디스크 안에 물질을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 몸에 서서히 흡수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수 제작된 바늘을 이용해서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도 치료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술 원리 역시 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수 카테터를 그 디스크 내로 위치시킨 다음에 그 끝에 전극이 달린 카테터가 그 디스크 터진 부위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가해서 그 터져나간 디스크를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화시키면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가 제거가 되면서 신경이 풀리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역시 뭐 짧나요? 어떤가요? 네네. 시술 시간도 아까 그 경막이 내시경처럼 네,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고주파 소액 감압술 저희가 시술 원리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치료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떤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네, 있나요, 저희가 선생님? 준비한 치료 사례입니다. 52세 여성이고요. 그 시술 전에 이 검사는 체열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왼쪽 종아리 쪽으로 파랗게 그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고주파수의 감압술 후에 시술 후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왼쪽 다리에 있던 부위가 파랗게 보이던 부위가 오른쪽 다리와 마찬가지로 색깔이 색깔이 호전되어 있는 걸 바뀌었어요. 네네 호전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시었고 한 2년 정도 그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시술 후에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네. 또 다른 고주파수의 감압술 치료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번에는 MRI를 보여드리는데 왼쪽에는 시술 전에 MRI고 오른쪽은 시술 후에 MRI입니다. 그래서 시술 전 MRI를 보시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 그 터져 있는 디스크가 관찰되는데 고주파수의 감압술 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크에다가 고주파수의 감압술을 해서 그거를 그 고열 에너지로 태워서 그걸 줄여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MRI상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49세 남성이었고 허리 디스크로 2년 정도 고생하셨는데 그 고주파수의 감압술 후에 신경 압박 해소되면서 증상도 호전되셨습니다. 자, 고주파 소액 감압술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네네 고주파수의 감압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스크에 병이 있는 경우에 그 많이 우리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 또는 디스크가 돌출됨으로 해서 척추 협착증 증상이 발생되는 분들, 그 다음에 디스크 자체가 그 병이 들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아픈 그런 디스크 내장증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고주파수의 감압술을 시행해드릴 수가 있고 그 증상이 이제 보통은 이제 디스크라는 거는 우리가 목이라든지 머리라든지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을 경우에 목이나 허리가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기면서 허리나 목을 구부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주파 쇠가막술에 시술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또 평소에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2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세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예, 우리 아저씨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남편분께서. 예, 예. 네, 네. 예, 많이 아파서 올해 64세거든요. 네. 예, 근데 전에부터 협착증이 좀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작년에 좀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네. 다쳤는데 수질로 인해 가지고 허리가 좀 구부러지면서 이 다리 여기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이 막 저리다 이러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가끔 가다가 가서 그 뭐 주사 맞는 거 그거를 좀 맞으면은 잠시는 괜찮은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좀 상담을 받아보시죠. 네, 네. 선생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 교통사고 이전에는 환자분이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예, 그때도 협착증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하진 않으셨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교통사고 후에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셨단 말씀이죠? 예,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협착증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만 증상 없이 예.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사고 후에 아마 디스크가 그 외상성으로 좀 파열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그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서 그 발바닥 저린 증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주파 쇠가막술을 시행해보면 효과적으로 그 호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머니 궁금한 점 해결되셨어요? 예, 그러면 괜찮습니까? 그거 치료받으면요? 네네.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 좀 더 그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고 MRI 검사를 통해서 예. 추가적으로 또 다른 그 비수술 치료법을 같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어머니 남편분 모시고 가까운 전문병원 다시 방문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방법들 알아보고 있는데 파열이 좀 심하게 된 분들도 충분히 네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네, 파열이 심하게 된 분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가 신경학적 증상이 네.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이제 통증이 많이 심한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한 번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충분히 여러 경우에 있어서 호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법들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네네. 하셨는데 그런 네네. 경우도 좀 많이 있나요? 네, 뭐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면은 그 한 마디만 안 좋으신 게 아니라 네. 여러 마디들이 다 이제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한 번에 하실 때 그 꼭 고주파 쇠가막술이라든지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 뭐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그걸 같이 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왠지 또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괜찮나요? 네, 그 일단은 그 고주파 쇠가막술이나 경막의 네. 내시경 시술이 서로 접근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고주파 쇠가막술은 좀 옆구리 쪽에서 네. 예,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꼬리뼈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네. 그 각각 따로 한다 하더라도 서로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목표를 삼는 기관도 고주파 쇠가막술은 그 디스크 쪽으로 그 타겟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은 신경과 디스크 사이 공간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오늘 이 시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에는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목에 풍선이 들어가 있어요. 풍선을 네네. 이용한 그런
치료법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막 내시경 시술에 쓰이는 그런 일반 카테타에다가 앞에 풍선이 달려있는 그런 그 카테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특수하게 제작된 카테타를 꼬리뼈 쪽으로 접근을 시켜서 그 병변 부위까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네. 병변 부위에 접근한 다음에 병변 부위를 확인하고 그 풍선을 이용해서 풍선을 부풀려서 그 유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거를 해주고 다시 재유착을 막기 위해서 약을 뿌려주고 그 신경을 그 보호해주는 약물을 뿌리고 그러고 나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군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갔을 때 여러 군데 우리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런 그 노년층에서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다발성으로 나빠지는 경우에 그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이 네.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시술 시간은 뭐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안 좋으신 마디가 이제 한 마디냐 두 마디냐 세 마디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네. 한 마디일 경우에는 보통 한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이 치료법들 중에서 풍선 확장술이 가장 좀 통증이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아무래도 그 네. 많이 협착 때문에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풍선을 접근시켜서 부풀어서 그 좁은 부분을 넓혀드리는 네. 치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이 조금 불편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먼저 사전에 좀 아플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이 아파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조금 먼저 그 드린 다음에 네.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자료 그림을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선생님. 보여주시죠. 네. 네네. 네. 그래서 그 풍선 확장술은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척추협착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척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부위로 유착이 생기면서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네. 이제 우리가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풍선 확장술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경막에 내시경 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선 확장술이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웬만해서는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셨던 분이거나 네네. 또는 경막에 내시경 시술 후에도 통증 지속되는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로 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척추 수술 후 실패 증후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네네. 어떻게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다쳤을 때도 네. 거기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새살이 돋는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자기 살이 돋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린이 경우에는 새살이 돋는 경우가 많지만 네네. 나이가 들수록 그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새살보다는 그런 조금 그 상처를 그냥 단지 아물게 하는 그런 살들이 돋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하고 신경을 주변을 우리가 다 제거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새살이 차오르면서 좀 과하게 차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경 유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신경을 누르는 그래서 예전에 수술하고 나서 없어졌던 증상이 다시 생겼을 경우에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디스크 재발도 가능하겠지만 또는 이런 신경 유착도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 사례를 또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인가요, 선생님? 네네. 네. 저희가 준비한 사례는 64세 여성 환자고요. 협착증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만성적으로 20년 동안 저린 증상이 고생하셨네요. 네, 있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그 척추협착증 환자분들은 오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경우에 그 증상이 악화되고요, 다리 쪽으로. 그 왼쪽에 저희가 이제 직접 시술하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왼쪽으로 풍선을 확장시켜서 협착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린 상태에서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작은 카테타를 풍선을 꺼트린 상태에서 신경의 협착 부위까지 접근시킨 다음에 그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려서 협착을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오른쪽 사진은 그 풍선 확장술 후에
그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우리가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입을 했을 때 잘 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풍선 확장술 후에 다리 저림 증상이 크게 완화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사례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체열 검사인데요. 이렇게 70세 여성 환자에서도 우리가 풍선 확장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고령에서도요. 시술 전에 양쪽 다리 쪽으로 특히 이제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양쪽 다리에 거의 대부분 증상이 함께 오게 되겠습니다. 네. 양쪽 다리 쪽으로 종아리 쪽에 그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체열 검사상은 저렇게 파랗게 보였는데 풍선 확장술 후에 그 혈류 변화가 개선이 되면서 그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환자분 네. 요 변화에 맞춰서 그 다리 저림도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을 쭉 한번 알아봤는데 모든 치료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또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네.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선생님? 네, 부작용은 그 뭐 어떤 치료든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그 출혈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신경 손상이라든지 여러 이런 대표적인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에 비하면 그 부작용의 그 정도라든지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100세 시대인데요. 80, 90대 고령 환자분들도 뭐 100m라도 좀 제대로 걷고 싶다 네. 이런 바람을 가지시는데 희망을 네. 좀 가지셔도 될까요? 어떤가요? 네, 그 정말 수술이 필요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 마디가 안 좋고 그러면은 어떤 마취도 커지게 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심폐 기능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쉽게 치료를 못 해드리고 안타깝게. 약만 드리고 참아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네. 네,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비수술 치료법이 발달을 하면서 그런 분들에서도 우리가 뭐 완전히 젊은 사람처럼 만들어드리지 못하지만 네. 생활의 개선이 될 정도로 호전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술 후에 또 주의할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들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시술 후에는 일단은 그 아까 절개 부위가 조금 있습니다. 한 3mm 네.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일주일 뒤에 실밥을 풀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물에 안 닿게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또 시술을 하셨다고 하셔서 일반 수술과 마찬가지로 네. 너무 일상생활을 제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일상생활은 하시는 게 오히려 빨리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는 게 네, 그렇습니다. 좋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릴게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과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네네.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신경 눌려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걱정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일단 나셨다고 하네요.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4이요. 네. 사고가 크게 나셨나요? 예. 골절은 어느 마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3, 4번이요. 3, 4번이 그냥 그 뼈만 주저앉았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어긋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골절되면서 네. 신경이 눌려있죠. 아, 골절되면서 신경이 눌려있다고요? 예. 근데 환자분은 지금 불편하신 곳은 어떠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 쪽이 불편하죠. 허리만 아프시고 다리나 이런 건 괜찮으시고요? 다, 다리, 오른쪽 다리와 손까지. 네? 오른쪽 다리하고? 손이요. 손이요? 네. 네. 그럼 3, 4번은 허리 3, 4번입니까? 아니면 목에 3, 4번입니까? 허리 3, 4번, 허리, 예, 목도 3, 4번. 목도 3, 4번, 허리도 3, 4번? 예, 예. 네. 근데 그 눌리는 부위는 목이라고 들으셨어요? 아니면 허리라고 들으셨어요? 허리하고 목하고 같이.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은 오른쪽 반신에 그 네. 팔다리에 지금 뭐 저리고 그 네. 힘은 괜찮으세요? 쓰시는데? 네? 쓰시는 거 아프죠? 아니요. 그 손을 쓰시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젓가락질하고 글씨 쓰고 하시는 건 괜찮으신가요? 힘들죠. 쓰지고 사지 잘. 힘을 잘 쓰지를 못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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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허리도 허리지만 사실은 목이 더 시급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골절이라는 거는 사실은 고정만 잘하면 우리가 아물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는 동안에 신경이 계속 눌린다면 신경 손상이 신경은 그 골절과 달리 그 한 번 눌려서 손상이 되면 잘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에 대해서 그 치료를 좀 서두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증상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 통증뿐만이 아니라 팔다리에 힘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수술적 치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혹시 MRI라든지 CT 촬영을 하신 게 있다면 병원에 가지고 방문하셔서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한번 자세한 검사를 한번 또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아, 전 이제 40 중반인데요. 네. 그 허리가 뭐 경우나 들려봤던 디스크가 좀 심하게 나왔다 그러는데 네. 수술을 뭐 이야기도 하고 그냥 운동치료 하라고 서로 이렇게 말도 틀리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막 방바닥이 안 됐다 이럴 때 보면 뭐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막 움직이는 방법 있잖아요. 막 허리 구부리고 네. 한참 풀어준 다음에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알겠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이신데 좀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계신 네. 환자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MRI 혹시 찍어 보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몇 어느 마디가 안 좋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 4, 5번하고 천추 1번? 네. 네, 네. 네, 뭐 수술을 하자고까지 얘기를 들으셨어요? 예, 수술하자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수술 안 하고 그 시술로 괜찮아진다는데 네.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소변에는 큰 문제 없으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비교적 젊으신 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바로 수술을 해보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수술밖에 방법이 없을 때는 무조건 수술이었지만 요즘은 수술 말고도 비수술 치료가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처음부터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많이 가라앉고 그럴 경우에 이제 좀 우리가 허리라는 거는 뼈와 뼈가 쭉 있으면서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있는 그런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둥이 약해져서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게 되니까 그 기둥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치료법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우리가 운동하라고 그러면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술 치료의 어떤 또 다른 장점은 그 뭐 근본적인 치료법이 꼭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경도의 디스크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환자분들이 운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척추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좀 자세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질환들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질환이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네, 같아요. 네. 이 두 질환이 상당히 좀 구분하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네. 어떻게 좀 특징이 차이가 있을까요? 네네. 네. 일단은 허리 디스크하고 그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먼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큰 차이는 네. 그 발생 연령과 함께 그 증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주로 청장년층에 네. 잘 생기는 그런
그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 허리보다는 양쪽 다리 쪽으로 절인 증상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연세 발생 연령은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발생 연령은 그 주로 노년층에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 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그 증상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는 먼저 주로 허리하고 네. 주로 다리가 아프지만 한쪽 다리가 이렇게 많이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기는 그렇군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양쪽 다리에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경우에 그 허리도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통증이 증가되는 반면에 네.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숙일 경우에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허리를 그렇죠. 구부시는군요. 자꾸 이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게 편하시니까 좀 더 안 쉬고 오래 걸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자꾸 앞으로 구부리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는 또 앉았을 경우에 허리가 아픈 왜냐하면 기둥이니까 기둥이 안 좋으니까 그 앉으면은 허리 쪽으로 몸의 부하가 다 전해지기 때문에 네. 허리 아픈 그런 증상이 생기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걷거나 서서 있을 때 그런 네. 기립 자세에서 다리가 아픈 증상이 심해지면서 허리가 앞으로 숙이면은 편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질환의 어떤 발생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네. 요즘에는 뭐 젊은 분들도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뭐 어떤 경우인가요? 젊은 분들이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네. 주로 이제 만성 디스크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디스크가 있지만 한번 급성기 변화를 겪고 나서 만성적으로 있으면서 그게 급성 디스크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협착증 증상은 나타나는 분들이 있고요.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약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 선천적으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네. 좁아져 있는 분들한테서 주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르신들은 뭐 목이고 어깨고 허리고 동시에 뭐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선생님. 어떤가요? 아, 목하고 허리의 경우에는 그 뭐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목하고 허리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척추협착 풍선확장술 치료 사례가 더 한 장이 더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선생님? 네네. 네.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은 60세 여성이고요. 그래서 그 이분은 한번 협착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한번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기둥이라는 게 뭐 꼭 한마디만 나빠지고 안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한마디가 나빠지면서 점점 주변마디도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협착으로 인해서 수술받은 부위는 뭐 증상이 없었지만 또 이제 다른 부위에 또 협착이 오는 바람에 그 수술을 권유받은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술할 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시술 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하면서 우리가 협착 부위에 풍선 카테타를 삽입을 해서 풍선을 부풀려 있는 게 빨간 원 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시술 후에 충분히 신경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조영제 주사로 확인하고 시술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도 역시 재협착 그 다시 협착이 생겨난 그런 다른 마디에서도 네. 예, 그 수술을 하지 않고 풍선 확장술로 협착 증세를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자, 예우가 좋은 치료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한번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디가 가장 아프세요? 지금은 되게 아프다 하는 것보다도 이게 네. 수술했는데 하고 나서도 이 마비가 안 풀리고 네. 힘도 안 돌아오고 지리고 이렇거든요. 네. 네, 어머니 일단 수술을 한번 받아보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 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집에 나이로 지금 69세요. 네. 그러면 수술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작년에요. 작년에.
그 당시에 혹시 진단명을 뭐라고 들으셨나요? 그 제가 저 골절되고 협착증은 오래됐었어요. 협착증 그러겠는, 네 협착증 진단은 언제 받으셨어요? 협착증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네. 안 하고 계속 있다가 그 이제 골절돼가지고 움직이도 못해가지고 네. 가니까 그래가 그 같이 했는데 했다 하는데 이게 지리고 이게 힘없는 게 아직도 안 돌아오고 지림 저기 저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세요? 저린 거 오른쪽 발 많이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요. 네네. 아. 왼쪽이요 허벅지 여기가 많이 감각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저린 부분은 이제 발 쪽이고 그다음 허벅지도 네. 감각이 좀 떨어져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원래 이제, 수술하기 전에 네. 이랬거든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아, 이제 수술했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다 말씀이죠? 예, 예. 근데 수술 후에 더 나빠지신 건 없습니까? 그 수술하고 나서 이 꼬다리 서면 서가 걸어가면은 그 의식 엉치가 네. 안 편하고 안, 이게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는 네. 좀 어디가 굽어도 네. 걸어가면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네, 네. 힘이 쪽 없어서 그렇지 아픈 건 없었는데 조금 걸으면은 서가 오래 서가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그러니까 걷거나 서 있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예, 예. 다리가 저려오고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고. 네, 자꾸 허리가 앞으로 구부러지고. 예. 힘이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은 전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척추 협착증의 증상을 다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다리가 저려오고 또 자꾸 가만히 그러기... 있어도 발이 저려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걸으면 더 심해지시잖아요, 그죠? 걸을 때 걸어갈 때도 맨날 그 더 하다 그거는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 자체가 지금 힘드신 거죠? 힘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서 있던 걷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허리를 세우고 있는 자세를 힘들어하신다는 겁니다. 척추협착증 환자분들은. 앉아가는 이래. 그쵸. 서울 수 있는데 네네네. 처음에는 불편하게 걷는 게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자꾸 이제 본인도 모르게 등이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고 예예. 그래서 협착증 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 했는데 왜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협착증이 좀 덜 풀렸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도 다시 재협착이 오고 신경 유착이 오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라든지 다른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서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척추협착 풍선 확장술 또는 네. 경막의 내시경 시술 그런 걸 통해서 그 협착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 뭐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또 상담을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예. 네. 허리가 좀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 네. 그 저는 걷거나 서 있을 때는 아픈 걸 못 느끼겠는데 아. 이게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아 있을 때 허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뭐 낫는 그런 증상은 없고 계속 그렇게 아파요. 네. 앉아있을 때가 좀 앉았다 일어날 때가 제일 많이 아프고 구부려 엎드려서 뭘 할 수 없고요. 엎드릴 때도. 엎드리면 네. 허리가 많이 아프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좀 상담을 해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앉아 계실 때는 어떠세요? 가만히 앉아 계실 때는? 앉으실 때 불편해요. 좀 은근히 뻐근하면서 아프고요. 네네. 앉았다 일어날 때 몹시 아프고 네. 엎드려서 뭘 하거나 조금만 엎드리면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낫나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네. 허리 세수할 때 이렇게 허리 숙이지 않습니까? 예예. 예.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럴 때도 아프죠. 그게 그다음에 세수한 다음에 예. 이렇게 허리를 일으킬 때는요? 일으킬 때도 아파서 이제 이렇게 어기적 이렇게 이러면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허리에 일어나. 집게 대고 그러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제 가장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변화, 그 디스크가 이제 그 좀 그 수분을 잃고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그 경우에 있어서 네. 그 디스크 자체 통증이 생겼을 경우 아까 그 또 다른 저희가 이제 전문 진단명으로 내장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디스크 내장증 때문에 요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다른 경우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네. 연결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그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그런 약간 어긋나면서 생기는 그런 통증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라든지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척추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현대인들이 가장 큰 그 척추질환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은 네. 그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장시간 앉아서 한 자세로 계시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좋겠고요. 틈만 나면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앉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꿋하게 펴시고 네. 네, 운동 저기 근무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기계를 보실 때도 그 너무 장시간 한 번에 너무 장시간 하시지 않는 게 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이승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